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속이 쓰리고 위가 아플 때 위장약을 드실 텐데요. 오남용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오늘은 천연 위장약으로 불리는 수박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박무는 중국의 불금무를 개량하여 만든 것으로 중국이 원산지입니다. 생김새는 일반 무와 비슷한데요. 대체적으로 둥글고 속이 수박처럼 빨간색입니다. 수박무에는 일반 무보다 8배 이상은 소화효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 위장 건강에 매우 좋으며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A, C, 미네랄 등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수박무 주요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 건강입니다. 이 무분별하게 위장약을 오남용하게 되면 자칫 사망이 이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데요. 골절 42%, 심장 발작 21%, 조기 사망률이 두배 상승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이 바로 우리가 무심코 먹어왔던 1년 이상 위장약의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이 부작용들이라고 합니다.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이 수박물을 드시면 좋은데요. 천연 위장약으로 알려진 수박무에는 위암을 예방하고 위백을 보호하는 글루코시롤레이트 성분이 일반 무에 비해서는 약두배 이상, 콜라비에 비해서 약 1.9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위 건강에는 수박무가 단연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건강에 좋은 설포라판과 비타민 A, 각종 미네랄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실험에서 실험지에게 2주간 수박무 추출물을 투여하자 위 점막 손상을 예방하고 암세포 발생이 억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위염 증상이 사라져도 약을 계속 먹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위장약을 한달 이상 장기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체내 칼슘 흡수를 저해시켜서 골다공증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위장약 남용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장약도 부작용이 상당하죠. 두 번째, 소화 개선입니다. 수박무에는 일반무에 비해 8배 이상의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천연 위장약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수박물을 깨물어 드시거나 음식에 수박물을 갈아 넣어 드시면 소화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수박무에는 항산화 성분인 글루코시롤레이트와 안토시아닌 성분이 일반 무에 비해 15배가량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헬리코박터균을 억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특히 위암의 예방에 효과적으로 합니다. 계속 위에 좋은 내용이 나오죠. 네 번째, 비만 예방입니다. 수박물은 개당 60칼로리로 낮은 칼로리 식품입니다. 또한 수분 함량이 높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등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지방 흡수를 억제하여 노폐물 배출도와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혈관 질환 개선입니다. 수박무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여 붉은빛을 띱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예방은 물론이고 콜레스테롤 배출하여 혈관벽을 깨끗하게 해주는 작용으로 고혈압, 동맥 경화,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질환 개선에 효능이 있습니다. 효능 여기까지고요. 먹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박무는 당도가 높아 동치미로 담궈 먹기도 하고요. 무 생채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또 수박물을 말려 차로 마시거나 말랭이 무침으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수박물을 말려서 먹었을 경우에 칼슘과 식이섬유 그리고 비타민 성분이 최소 10배에서 20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말리면 아주 영양소 증가하죠. 또 입도 버리지 마시고요. 무청 시래기를 만들어 겨울철 된장국으로 끓여 먹으면 좋습니다. 소화가 안될 때는 즙을 내 먹으면 좋아요. 주의사항과 부작용입니다. 수박무는 큰 부작용은 없지만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무에는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신장 질환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하고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 몸이 냉한 분들은 과다 섭취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분들은 하루 반개 정도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저는 수박 맛이 날줄 알고 먹어봤는데 그냥 좀 문데 이게 좀더 달달해야 되고요. 좀 달아요. 예. 단무 정도. 예. 차로 끓이면 단맛도 있고 괜찮습니다. 차라리 생으로 먹기 좀 그러신 분들은 차로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수박무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